오는 11월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한 아세안 간 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간 행정장관회의와 공공행정혁신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행정 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와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지난해 한 인도네시아 인사협력 MOU를 체결했고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우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등 교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제2회 한 아세안 공공행정혁신전시회와 행정장관회의를 기획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데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함께 직접 체험해보고 행정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혁신을 주제로 혁신적인 행정 제도를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 혁신전시회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 행정장관회의는 오는 11월 26일 개최됩니다. 전시회에는 공공행정 혁신 사례와 협력 모범 사례가 전시됩니다. 정부는 행정혁신관을 열고 문서 24와 인공지능 자동민원서비스 챗봇,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와 같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아세안관과 한 아세안 협력관에서 각국의 혁신 행정 사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the ASEAN community to participate and to learn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share our good lessons or good practice also. 행정 장관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와 디지털 정부, 지역 혁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가 한 아세안 지역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